오늘은 이제 사순절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경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등등 수많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피난처는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은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또 풍랑을 만난 배는 안전한 포구를 찾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결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피난처가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래.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그 성도가 정말 진정한 행복자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그랬습니다. 힘이 주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근육의 힘도 있지만은 알거나 깨닫는 지력도 있고요. 세력이나 권력이 있고요. 또 돈의 힘인 재력이 있고요. 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국력이 있고 또 악의 그런 표현인 폭력도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다양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은 일시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40편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힘이 될 만한 친척이나 이웃이 없어서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이 될 만한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이 될 만한 지식이 없어서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이 될 만한 권력이 없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힘을 잃은 삼손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환난이 닥칠 때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두려워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환난이나 질병은 없고 만사형통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환난이 멸망에 빠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랬어요.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엄청난 환난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담대한 성도로 변화시켜 놓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어서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급히 모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이 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우리가 마음껏 같이 만나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의 기도 가운데서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